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안녕하세요. 도영쌤 스타일. 도영입니다. 콤비 같아요, 뭔가, 그죠? 자, 여러분들이 단발머리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주셨고요. 단발 모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단발머리인데 정말 초간단 스타일을 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밤머리예요. 밤꿈. 밤꿈. 밤꿈 스타일. 밤꿈 스타일. 좀 해볼 건데 정말 초간단이니까는 진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리를 이렇게 이동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단발 같은 경우도 짧은 단발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옆에 부분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짱짱하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짱짱하게. 앞에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짱짱하게 묶는 게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짱짱하게 한번 묶어볼게요. 꽉 눌러서 잡은 상태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모델분 짱짱해 보이나요? 네, 거의 두피가 땡기는데. 아, 그래요? 네. 짱짱하게 묶어보겠습니다. 짱짱하게 묶었죠? 앞모습 살짝 보여드려요. 윤곽이 다 들어와. 이렇게 살짝 내려올게요. 자, 여기도 옆으로 살짝만 좀 빼볼게요. 자연스럽게 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씩 빼볼게요.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빠져요. 자, 이렇게 좋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앞에 부분에 간지만 살짝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빠지는 머리 같은 경우는 살짝 쉐핑 갖다가 고정을 시켜주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예쁘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고정을 시켰다. 근데 여기를 또 만졌다. 그러면 여기가 더 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달 아이롱이 있다면은 이런 아이롱 갖다가 좀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매직기 갖다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대로 조금 살짝 이렇게 정돈을 시켜주는 거예요. 쭉 뻗으면은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돈만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정돈을 시켜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뭔가 플랫한 느낌보다는 조금 볼륨감 있게 잡아주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더 큐티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됐다면은 옆으로 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엣지 있게 스타일을 좀 잡아볼게요. 좀 이쁘게. 살짝 넣다가 엣지 있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 갖다가 한번 비벼주시면은 정말 엣지가 딱 살아요. 너무 이렇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본인한테 귀엽다고 하는 건 뭐지?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두 단 정도 엣지 있게 잡아볼게요. 여기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살짝 굴려주면서 밑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 자세를 보면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손을 막 비벼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약간 부시시한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힘이 생겨요. 이렇게. 오! 살아있네, 살아있어. 괜찮은데요, 느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볼게요.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어 이거 느낌 어때요? 어 이거 좀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살짝만 풀어주시면 되세요. 아, 약간 깜짝 놀래요. 눈 감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잡아주시면 되세요. 어, 제가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자, 만약에 좀 이어링이 좀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살짝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고데기 갖다가 주신 다음에 뜸을 주시고 살짝 빼주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도 이쁠 것 같아요. 미흡한 부분이 요런데 좀 있다면은 이 꼬리빗으로 살짝만 잡으신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볼륨이 사니까는 요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발 묶음 스타일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도전! 해보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